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오늘도 시원스쿨 강의 촬영이 있어서 아침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あとちょっとね、講座もするので、 今日はマル先生の密着Vlogを撮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多分 オープンはこの動画を配信する当日になると思います。 시원스쿨 본사까지 편도로 1시간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좀 집에서 일찍 나와야 되는데 한 정당과 건물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찰과 기자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메이크업은 제가 직접 할 때도 있고 또 선생님께 받을 때도 있는데 요새는 계속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0분 정도 멍 때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되죠. 여기가 강의 촬영실입니다. 오늘은 한 코트 재촬영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걸 들고 왔어요. 아이고야, 들고 왔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PD님이랑 다 들어오실 거예요. 오늘 촬영은 무려 4시간 연속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픈하게 될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초 일본어 회화 수업이에요. 꾸준히 밀고 있는 제 강의의 강점은 아무래도 현지 경험을 살린 리얼함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틀에 박힌 강의라기보다는 수업 도중에 일본 관련 썰도 풀고 좀 편안하고 재미있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원스쿨 회사 특징이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들 연령대가 좀 저랑 비슷하거나 좀 더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고 재미있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엔지를 해도 다 같이 웃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고 그 중에 역대급 엔지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스르크르 어떻게 변할... 오! 빡큐를 했어요. 죄송해요. 너무 본심이 튀어나왔어.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줬어. 네. 또 사실 요즘 제가 갈수록 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옷 지퍼를 열고 촬영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PD님이나 뭐 기획사님이 뒤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주기도 하고 당 떨어지면 이렇게 초코바도 하나씩 사가지고 입에 물려주시고요. 이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해서 그런지 강의 자체도 좀 편안하고 딱딱한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강의는 이런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법 설명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렇게 핵심 포인트, 문법 포인트를 설명한 다음에 관련 썰을 풀면서 좀 리얼한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 다음에 같이 퀴즈도 풀고 저랑 롤플레잉을 하면서 좀 리얼하게 대화도 진행을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긴 하지만 교과서나 단어장에는 없는 단어들 뭐 예를 들어서 멍 때리다, 썸 타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강의도 한 20분 정도로 길지가 않아서 뭐 출퇴근 시간이나 짜투리 시간에 편안하게 보기 좋은 것 같고요. 사실 그 뭐야 할인도 되거든요. 구독자 우대 20% 할인도 되기 때문에 더보기란이랑 댓글에 이렇게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이제 살뜰하게 좀 할인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강의를 찍고 와서 그런가 강의 멘트 뭔가 멘트하는 게 강의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제가 2017년도 말에 일본에 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쭉 하고 돌아와서도 계속 일본어를 쓰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리얼함과 또 부담 없이 뭐 편안하게 강의를 진행하는 게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뭐 당신은 학생입니까? 나는 선생님입니다. 이런 문장 뭐 우리가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다 하나도 안 넣고 정말로 일본 가가지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그런 문장들로 구성을 했고요. 약간 인강인 듯 인강이 아닌 그런 느낌. 뭐 그래도 기초는 탄탄하게 갖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제가 확신을 할게요. 확신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일본어 공부, 일본어 기초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왕초보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원스쿨 강의에서 저랑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상상 이렇게 끝나요. 바이바이 이러면서 처음에는 너무 막 민망해가지고 바이바이 하고 흔터서 이러고 그랬는데 이제는 익숙합니다. 아무튼